컴퓨터는 제가 처음 만져본 컴퓨터는 아파트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형 아버지가 학교에서 실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처음 컴퓨터라는 과목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집에 가져오신 거예요, 컴퓨터를. 그래서 정말 최초로 보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컴퓨터라는 과목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공부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 빠져서 막그 집에 너무 민폐를 끼친 거예요. 맨날 맨날 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네가 저축을 하면, 저축 컴퓨터 살 돈을 네가 모으면 내가 사주겠다. 그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정말 먹을 거안 먹고 다 모아서 저축해서 컴퓨터를 샀는데, 애플2 복제품을 샀어요. 로얄 컴퓨터를 샀는데 그때 당시 한 36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공개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인데, 그래서 막 저축상 받고 그렇게 해서 막 받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애플2 복제품에서 시작했었고요. 그거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중학교 때까지 계속 썼으니까. 저는 뭐 애플에서 해볼 만한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오래 썼으니까 뭐 처음에는 당연히 게임하고 막 했지만 나중에는 게임을 되게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애플이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MSX 컴퓨터가 되게 갖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MSX 컴퓨터가 더 게임이 더 멋있잖아요. 더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이제 애플 컴퓨터니까 나는 MSX에 있는 그런 게임들 같은 거를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어떻게든 좀 MSX에 있는 게임 같은 거를 흉내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만들게 되고 많이 가지고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셈블리 하고 유로공 어셈블리도 하고 프리서 할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컴퓨터 때문에 그냥 제 인생이 아예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컴퓨터 안에 빠져 살아서 컴퓨터 경진 대회에 나와서 상을 탔었죠. 경진 대회를 처음 나갈 때는 진짜 애플 컴퓨터 처음 샀던 그 컴퓨터 나왔었고, 그때는 전국 본선까지 가긴 했는데 상은 못 탔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지고 막 자기 컴퓨터 들고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다 16비트 컴퓨터인데 저만 8비트 애플 컴퓨터를 쓰니까 아 이거 내가 좀나 때문에 못해주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실력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16비트 컴퓨터로 바꾸고 컴퓨터 경진대회 나가서 대상 타서 카이스트 입학할 수 있게 됐어요. 카이스트에는 이제 대통령상 받으면 카이스트 입학을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대학 진로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입시 안 보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컴퓨터 하고 책 보고 그러면서 지냈고요. 대학교 가서도 계속 컴퓨터 하고 게임 만들고 그랬고, 이제 대학 나와서는 맥주니까에서 컴퓨터 게임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한국 퍼스널 컴퓨터 역사와 함께 시작을 해서 계속 그냥 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체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가 바꿔 끼울 수 있는 제 신체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전화 많이 외웠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없고 이럴 때는 전화 많이 외웠잖아요. 뭐 가족들 전화도 다 외우고, 지금 누구나 안 외우잖아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내 몸이 했던 것들의 일부를 대체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컴퓨터들이 점점 더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점점 대체해주고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신체의 일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아마 만화 그랬을 것 같아요. 만화가 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거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도 옛날부터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 뭐 부루마블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또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보드게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혼자서 막 여러 가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게임이라는 게 굳이 컴퓨터 상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저는 IT 제품들 다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고 보고 하는데, 뭐 당연히 VR 같은 것도 관심 많이 있고요. 위치인식 기술 같은 거, VR에다가 이제 위치인식 기술 붙은 거, 이제 구글 탱고라든가 이런 기술 같은 것들도 써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 외에도 이제 딥러닝 같은 거, 기계학 쪽 계열에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딥러닝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게임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저는 게임 개발자니까 내가 만든 게임 제가 하면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니까, 답을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에 딥러닝이나 이런 기계학습들을 도입한 게임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게임 만드는 사람들도 재밌게 즐길 만한 그런 어떤 창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세상을 놀래키지 않을까. 그냥. 그냥 뭐 지금 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다 끼고 살죠. 뭐 스마트폰 끼고 살고 뭐 그런 거죠. 집에 뭐 폰 닿는 데마다 다 있어요. 태블릿도 뭐 여러 개 있고 하는데, 목욕할 때도 방수되는 태블릿으로 끼고 살고, 그냥 거의 컴퓨터를 끼고 사는 것 같아요. 넥슨에 제가 입사를 한 게 온라인 게임 되게 만들고 싶어서. 온라인 게임, 근데 당시에 온라인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넥슨에서 제일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넥슨에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꾸준히 막 기획도 제출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꿈을 이룬 거죠,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게임을 넥슨에서 기회를 얻어서 게임 만들었고, 초기에는 막 그렇게 막 그런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이렇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유저가 늘고 또 역사가 반복되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는 유저분들도 있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비노기가 좋아서 넥슨에 입사하게 됐다, 데뷔캐스트에 입사했다 이런 친구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한 루프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각자 이제 예술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게임이 예술처럼 되기 위해서 뭔가 게임 본연의 것을 뭔가 바꾼다든가 이런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게임이 어떤 주류인 어떤 문화로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간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게임 고유의 어떤 인터랙티비성이라든가 고유의 그런 특징들을 잃지 않으면서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로운 체험을 어떻게 만드느냐? 새로운 체험은 기술에 기반을 많이 둔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체험을 제공해야 되고, 기존에 없었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VR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게임이 좀 더 진화되는 형태로 또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감개무량하죠,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 게임은 마비노기 만든 지 10년 넘었으니까, 만들기 시작한 지부터 생각하면 14년? 이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때는 뭐, 저도 뭐, 20대였고.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생각 많이 나고,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거 만들었을 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생각 많이 나고,
넥슨이 조그만 회사였을 때 그때 막 밤새면서 만들었던 소방대 중에서 밤새면서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막 이런 거 이런 거 어떨까 하는 그랬던 추억이라든가 또 초기 클로즈 베타 때부터 이제 같이 했던 유저들 하고 유저들하고 이제 놀았던 그런 기억들 유저들하고 캠프파이어에서 얘기하고 이 게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고민 상담도 하고 이랬던 것들 그런 거 생각 많이 나고요. 또 유저들이 막 자발적으로 게임 안에서 또 연주회 같은 것들 한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기억이 많이 나요. 뭉클하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은 저는 뭐 정말 감동해요. 우리나라 이런 게 이런 게 다 없잖아요. 정말 소홀하잖아요. 정말 좋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날 뿐더러 아 저도 뭐 좀 빨리 집에 있는 거 없게 좀 들고 와서 좀 기증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보셨고 보면 되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아요. 넥슨 박물관 지금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알찬 구성으로 해서 정말 뭐 정말 최고의 박물관 그러니까 컴퓨터와 게임을 다룬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